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제2의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이죠. 지금 현재 불티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연락이 오고 있다는 거죠. 자, 실손보험의 배신, 실손보험의 함정, 많은 분들 공감하고 체험하고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세대 가입자죠. 특히 2009년 7월 전에 보험료가 정말 상당 부분 인상이 되었어요. 특히 2009년에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가 그때 당시에 3만원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 거의 뭐 15년 지난 다음에 보험료가 거의 15만원, 20만원까지 인상이 된 분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 아, 앞으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데 앞으로 내가 노후에는 비갱신형도 아니고 갱신형으로 이렇게 갱신폭탄 유지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싼 실손보험 유지를 해야 될까는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웬일이야. 특히 우리 한약이죠. 한의원에 보면 액상, 그래서 우리 첩약이 드디어 우리가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 항목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해 질병 치료지원금에서 한의원도 되고 한밤병원도 되고 치과도 되고 정신병원도 되고 요양병원도 되고 웬만 전부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급여 부분에 해당을 받을 수 있는 상해 질병 치료지원금이 지금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는 거죠. 자, 빅뉴스예요. 특히 상해 질병 치료지원금은요, 표준형도 있고 유병자도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표준형 많은 사람들이 아프기 때문에 솔직히 상해 질병 치료지원금을 원하신 분들은 병력 있는 사람들 아니면 유병자 혹은 보험금 청구 많이 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상질치 위로금을 많이 가입을 한다는 거죠. 자, 유병자 빈 뉴스예요. 급여가 확대가 됐는데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24년 4월달, 올해 4월달부터 26년 12월달까지 시범 단계에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26년이 지나면 손해율이 높으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던가 요리조리 보장을 축소시키겠죠. 민영보험사에서. 그래서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상 예시를 보면요, 허리 디스크로 한의원, 한밤병원, 첩약 받으면 급여에 포함이 돼요.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으로 연간 급여 부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5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첩약도 타먹고 보장도 받고 거기다가 병원비는 우리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 50만원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한화로 하시면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상 질환이에요.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후유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여기다가 요추, 경추, 추간판 탈출증까지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대상 기관은요, 한의원, 한밤병원, 병원 및 종합병원 모두 다 되고요. 특히 우리 한화손해보험은 정신병원도 되고요. 그 외에 요양병원, 요양병원도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인 부담률은요, 한의원 30%, 한밤병원 병원 40%, 종합병원 50%까지 본인 부담률이 생길 전망이다. 네. 자,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요, 환자 1인당 2개의 질환에 대해서 각각 질환별 20일까지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초과 시에는 전액 본인 부담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면책 없고요, 감액기간 없이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업계 유일하게 50만원부터 80세까지, 그리고 타사는 정신병원, 요양병원, 장기간 치료까지 전부 다 보장이 안 되지만 한화손해보험은
치과도 되고 한의원, 한밤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전부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하나손해보험은 20년 갱신형이 있고요. 비갱신형도 있어요. 비갱신형은 하지만 50년나 50년 만기, 30년나 30년 만기, 그리고 표준형밖에 없고 유병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납입기한과 정기납입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뭐 20년나 90세, 100세 만기가 아니고 50년나 50년 만기, 40년나 40년 만기, 30년나 30년 만기 요런 식으로 정기납입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면책 감액기가 없이 우리가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 첩약이 드디어 지금 시범 사업으로 지금 됐다. 자, 다음은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 하나예요. 실손을 대체할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 29일부터 디스크, 비염, 소화 불량,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24년 4월 28일부터 더욱 넓어진 보장의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 체크 포인트예요. 자, 급여 치료 지원금 보장목이 좀 넓어졌어요. 실손은 면책인데 임신 출산 거의 다 안 되죠. 선천성 뇌질환 특히 축구 등은 웬만해서는 손해보험에서는 실비에서는 거의 다 안 됩니다. 거기다가 요실금 예, 실비에서 안 되죠. 한방 치과도 가능하고요. 성장 호르몬도 실손에서 안 돼요. 그리고 비응급 환자 응급실 이용도 안 되는데요. 이 모든 게 상질치위로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체크포인트 두 번째예요. 간편은 가입 전에 병력, 기왕증에 대해서 치료비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진단 확정 조건이 없다는 거죠.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일단은 고혈압, 고지혈, 당뇨 기존에 복용하신 것도 가입 이후에 일단은 보험금을 청구해도 된다는 거.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 당뇨 이런 부분들은 급여 부분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간편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한 다음에 고혈압, 고지혈, 당뇨, 병원비 영수증이나 병원 내 급여 부분 이런 거를 모아서 1년치 영수증은 1년치 약제비를 모으면 100만원 나오면 100만원, 한화손해보험은 50만원 나오면 50만원, 200이면 200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해 질병치료지원금이에요. 유병자 실손 대세는 유병자 상해 질병치료지원금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업계 유일하게 하나는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물론 보험료가 비싸고 본인 부담금이 200만원부터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100만원이나 50만원은 안 되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비갱신형으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71세 이상 고령자도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15세부터 70세까지 타사 됐지만 71세에서 90세 모두 다 하나는 가능하고 타산은 71세에서 90세는 거의 다 안 된다는 거. 갱신형과 비갱신형 둘 다 가입이 가능해요. 하나는. 하지만 타산은 only 갱신형만 된다는 거. 20년 납 20년 갱신형으로 해도 거의 3-4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해요. 자, 비갱신형에도 갱신형과 보험료 차이는 얼마 안 나요. 그래서 3만원대 60세 넘어가면 4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처음에는 표준형을 안 해드렸어요. 상해 질병 치료지원금요. 거의 다 유병자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3, 5, 5, 50세 여성 기준으로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일단은 최저보험료가 2만원이고요. 거의 상해 질병 치료지원금은 10년 갱신형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해 입원일당, 질병 입원일당, 간호간병 모두 다 넣어드렸고요. 여기서 보시면 상급 종합병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놈이에요.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 연간 1회로 일단은 1,000만원 한도 내로 보장이 된다. 요거 하나만이면 9,300원밖에 안 되는데요. 아니 간병 사용일당 왜 너 불필요하게
네, 최저보험료가 2만 원이기 때문에 2만 원에 맞추기 위해서 상해 질병 치료지원금과 나머지 뭐 간병인 사용을 딱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DB손해보험이 매우 저렴하잖아요. 넣어드렸습니다. 자, DB손해보험 간병인 사용일당 짜잘한 거 다 빼고요. 지금 상해 질병 치료지원금만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네, 상해 질병 치료지원금 10년 날 10년 만기 100세 보장이에요. 보험료가 9,300원. 50세 여성 기준으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200만원 이상, 이게 단점이죠. 하나손해보험은 50만원, 농협생명은 100만원부터인데 200만원 이상이면 200만원 미만은 보장을 못 받는 겁니다. 자, DB손해보험 탈락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KB손해보험. 네, 50세 여성 기준이에요. 보험료가 35,000원, 아까 DB보다는 좀 더 보험료가 비쌉니다. 하지만 상해와 질병 100만원 구간부터 됩니다. 그래서 위에 주계약 100만원 상해 사망, 그리고 100만원일 때는 100만원, 2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일 때는 200만원 되고요. 300에서 500이면 300만원, 500만원에서 1000만원 미만이면 500, 1000만원 이상이면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거. 상해 질병 치료지원금 KB가 보험료가 좀 비싸긴 하지만 100만원부터 보장이 되는 게 그래도 큰 메리트입니다. 다음은 농협생명이에요. 자, 농협생명. 농협생명은 여기 보시면 유병자 간편보험이고요. 20년 갱신형이라는 거. 그리고 보험료가 46,000원. 보험료가 그렇게 저렴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100만원 이상부터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게 큰 메리트예요. 50세 여성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20년 갱신형으로 된다는 거. 좀 전에는 KB 같은 경우는 어떠죠? 여기 보니 역시 20년 갱신형으로 되죠. KB도 20년 갱신형으로 되지만 보험료도 35,000원. 그리 비싸진 않아요. 하지만 355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다음은 농협 손해 생명 같은 경우도 20년 갱신 46,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요런 부분들. 그래서 의료 급여 급부구.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0만원 때는 100만원, 그리고 100만원에서 20만원 미만일 때는 200, 200에서 300이면, 300에서 500이면 300 나오고요. 500에서 1000이면 500, 그리고 1000 이상이면 10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화재예요. 역시 50세 여성 기준. 네, 50세 여성 기준으로 지금 현재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 보면 맨 위에 있는 거죠. 상해 질병 치료지원금. 역시 여기 보시면 200만원 이상이다. 200만원 이상.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100만원 이상은 거의 다 유병자 보험은 없어요. 표준형이 있는데 일단은 유병자는 100만원 이상은 KB랑 그 다음에 농협생명, 그 다음에 하나손해보험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머지 1인실도 있고 간호간병 통화서비스도 있고 간병인 사용일당도 있는데요. 최저보험료가 2만원이다 보니까 2만원에 간병인 사용일당, 1인실, 간호간병 다 넣어드렸어요. 상해 질병치료지원금 10년 갱신형이다 보니까 요것만 넣게 되면 보험료가 한 12,000원 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2만원 채우기 위해서 간병인 사용일당, 간호간병 여러가지를 넣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하나손해보험이에요. 하나. 그래서 간편 355구요. 50세 여성 비갱신형으로. 비갱신형으로 넣어드려서 지금 1000만원 넣어드렸습니다. 보험료는 36,358원. 그래서 다 20년 갱신형이지만 일단 상해 질병치료지원금 요놈의 1000만원짜리는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50만원 이상부터 1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한화예요. 한화 손해보험. 그래서 50세 여성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20년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고요. 50만원부터 가입이 된다. 50만원. 그래서 50만원부터 지금 5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보험료는 82,000원. 비싸죠. 하지만 우리가 50만원, 100만원 이상부터 타산이 200만원부터 되잖아요.
200만 원 미만은 솔직히 거의 다 못 받아요. 하지만 5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50만 원 받으면 5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상이에요. 현대상도 여기 보시면 최저보험료가 3만 9천 원. 그래서 지금 50세 여성 기준. 네, 여기 나와있죠, 위에.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년 나 20년 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상해 질병치료증금 20년 나 20년 갱신 100세까지. 그나마 양반인 게 1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 200만원 이상이면 200만원, 300만원 이상이면 300만원. 네,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500만원 이상이면 50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0만원으로 현대 해상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보험료는 39,540원. 그래서 50세 여성 기준으로 지금 현재 간편 355 보험으로 각 회사마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약관을 볼게요. 약관이가 중요한데요. 일단은 하나 거예요. 한화. 자, 한화를 보면요. 상해 질병치료지원금 50만원부터 되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비급여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 가로 열면요.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은 안 됩니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문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한화 손해보험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자, DB 볼까요? DB는 여기 보시면 제가 미리 체크했죠. 방송 전에.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은 제외가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이게 DB 손해보험이에요. 다음은 KB 손해보험. KB 손해보험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제3조에 제2항에서 정한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은 제외가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DB도 안 되고 KB도 안 되고. 자, 농협생명. 역시 농협생명도 여기서 보시면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은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요양병원, 정신병원 되는 회사로 가입하는 게 대박이다. 네. 자, 다음은 삼성화재예요. 삼성화재도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제외가 된다고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죠? 한화손해보험만 없다는 거죠. 다음은 하나. 하나손해보험도 간편에, 간편에도 표준형도 다 똑같습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안 된다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되고 한화만 된다는 거죠. 자, 현대상. 역시 현대상도 요양병원과 정신병원만 안 되고 나머지는 가능하다. 결론적으로는 한화만 되고 나머지는 요양병원, 정신병원이 안 된다는 거죠.